하사대 일체 청정한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장엄된 공덕 불토를 얻되 지인 법계 흑공계 온 법계와 흑공계 무변 무제하며 무단 무진하며 끊어짐도 없고 다함도 없으니 개종 열의 지혜 소생이며 다 열의 지혜로부터 난 바며. 그렇습니다. 열의 지혜로부터 나면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요. 달리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시성경각하시니 그 땅을 경과하여 금강소성이더라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 그래 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 어긋장을 놓는다고 내가 그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 하신 성지에 가봤다 이거야. 가서 금강소성이더라 다이아몬드로 전부 이루어졌더라 그 땅은. 그래서 우정 그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다이아몬드 좀 주워 올라고 있는가 돌아봤는데 전부 척박한 땅이고 모래 자갈 뿐이더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목이라도 아름답지. 거기는 전부 아주 척박한 땅이고 가시넝쿨이고 숲이 있어 있다고 해봐야 가시넝쿨이고 그렇더라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금강소성이더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건 진실이에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진실이에요. 사실도 그거는 사실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해?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상식으로 증명하면 그건 우리 수준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뭐 백보 양보해서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실이다. 결코 거짓말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량 묘보지 소장엄이다. 한량 없는 아름다운 보배로 장엄한 바다. 그랬네요. 여기에 바로 그 화엄경 첫 서두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죠. 그리고 그 서두에 보면은 그 기껏해야 뭐 차디찬 바위에 풀 좀 뜯어갖고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사자좌라고 해서 사자좌의 장엄을 또 얼마나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보리수는 평범한 뭐 인도에 흔하고 흔한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리수의 장엄을 또 얼마나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고 마니쥬로 됐고 뭐 이 세상에 보물이라고 하는 보물은 전부 보리수 나무를 장엄했고 사자좌를 장엄했고 그 땅을 장엄했더라.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무량 묘보지 소장엄이니 그랬어요. 열의 지혜의 소생 다 열의 지혜로부터 생긴 것이다. 결코 세상을 탓하고 세상에 불만을 갖거나 뭐 바꾸려고 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저 불교는 언제나 내 중심이고 내 안목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봐도 뭐 칭찬할 게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볼 뿐이죠. 그렇게 볼 뿐이다. 내 안목을 바꾸면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장엄을 쭉 나열합니다. 소위 일체 향장과 일체 화주 꽃장과 일체 옷장과 일체 공덕장 장엄과 일체 부처님 힘 장엄과 일체 불국토 장엄과 장엄이라 그런 것들이 전부 아름다운 보배로 장엄되었더라. 열애 소도며 부처님이 부처 열애의 도읍지다. 열애가 사시는 도시다 말이야. 처처가 그래요. 처처가 열애가 사는 도읍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안목만 바꾸면 전신만신 열애야. 전신만신 보살 마살이고. 열애 소도며 불가사의 동행 수견 재청령 중이다. 우리다. 불가사의한 그리고 동행 수견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호흡하고 하는 숙세의 인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뭐 그 여기는 환경이 이렇게 딱 교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디 뭐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 스님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 나눌 그런 그 시간과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무수한 과거 세월 전에 동문수학하고 동수정업하고 한 그런 수견입니다. 숙세 인연들이에요. 동행수견이라고 딱 해놨잖아요. 불가사의한 동행수견. 제청령 중, 그렇지. 모든 청정한 무리들, 대중들.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청정 대중입니다. 아, 환경 공부한 사람보다 더 청정한 대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록 뭐, 각자 시간으로 돌아가면은 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리고 이 순간을 한 달 내 기다리잖아요. 저걸 예습을 좀 하고 가 말아야 돼 하고 고민은 하겠지. 그래도 쳐다보고 고민이라도 하고 한번 뒤적거리기라도 하는 그런 순간들 아 얼마나 훌륭한 시간입니까. 누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 승려라 하더라도 청년 대중이에요. 정말 우리 환경 공부하는 스님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우리 국장님 오늘 오라고 한 것은 우리 공부하는 것을 BBS에서 계속 찍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나오면 잘 나와. 저걸 계속 매일 좀 나오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른 거예요. 매일 나오도록 해달라. 무슨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매일 나오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무슨 자격증을 저 고가 점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그 먼 데서 서울서 저기 뭐 가야산에서 또는 뭐 혹 저 전라도에서 심지어 순천 서남사에서 뭐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각 지방에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환경 공부하는데 이들이 청정 대중들이다 말이야. 이것을 좀 그 많은 스님들이 좀 보고 보고 좀 경각심도 일깨우도록 하자. 내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런 펜을 하나 얻게 됐어요. 아마 성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동행수견 제청정 중이니 오늘 모처럼 오신 동출스님도 우리 모두가 숙세 동행한 그런 그 정업을 닦은 동수정업 제자들입니다. 청정대중이 어중주지하며 그 가운데서 머물고 머물러서 미래 세종에 당성정각하리니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결론은 당성정각이라 그냥 반드시 정각 당연히 정각을 이루는 일밖에 없다 이거. 어느 날 눈 딱 뜨는 날 소동파처럼 법문 듣고 무정설법, 무정설법. 도대체 유정설법은 많이 들었어. 참 세상에 똑똑한 그 사이였는데 무정설법 소리를 왜 듣지 못하냐. 선사에게 그 말 한번 듣고 무정설법. 무정설법, 무정설법. 아 이게 화두가 돼서 그만 천하의 소동파도 꽉 막혀가지고 멍청이가 돼버린 거라. 그래 내려오는 길에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폭포수 소리도 안 들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폭포가 크게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때 비로소 폭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산이 떠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물이 떨어지는데도 안 들려. 그 정도로 무심삼매에 들어간 거야. 화두를 들려면 그쯤 들어야지. 무슨 포크레인 소리 난다 뭐 저거 좀 멈춰라. 어린이들 뭐 여름 수련대회 하면 애들 시끄럽다 저거 좀 딴 데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선방에 앉아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일이 아니야. 그런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무정설법 무정설법 그 폭포 소리를 폭포를 보는 순간 비로소 귀가 열리고 폭포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이 산천초목 전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지축을 던드는 폭포소리가 그대로 광장설법,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습니다. 눈 뜨면 그래요. 미래 세종의 당선정각 하리니 우리는 모두 동수정읍에서 미래 세종의 당선정각합니다. 마땅히 정각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이건 따는 당상이라 어디 가겠어요. 지은업은 그대로 같이 갑니다. 유유 없으시니라 만 가지 만반장 불거요. 유유 없으시니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어떤 통장도 못 가져가고 금은 보아도 주머니에 못 담아. 주머니가 없으니까 오직 엄만 따라가.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하는 이 청정 선음만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종착지는 뭐다? 정각을 이루는 당성 정각하는 자리가 종착지다. 일체제부지 소성취라. 그것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성취한 바다. 부처님이 뭘 꿈꾸겠어요? 비세 소도요 세상 안목으로 볼 바가 아니요. 보살 정안이라야 보살의 청정한 안목이라야 내능 조견이니라. 이에 능히 환히 빛을 볼 수 있다 말이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보살 정안이라야 내능 조견이니라. 세속적인 그런 그 어떤 마음에 꽉 절여져 있는 사람 비세 소도요. 세속적인 그런 속된 생각에 째려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귀에 안 들어. 보이지도 않고 귀에도 안 들어. 차제 보살이 구 대위덕하야 이 모든 보살들이 대위덕을 갖춰서 숙식 성근일세 숙세 성근을 심었을세 지일체법이 여환여화하며 환과 같고 모든 법이 환과 같고 변화 화와 같으며 보행보살 같음을 알며 보행보살 제 청정업하며 보살의 모든 청정한 업을 널리 행하며 불가사의 자제삼매에 들어가며 선교방편으로 아주 뛰어난 방편으로 참 이 선교방편 중요해요. 환경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선교방편. 뭘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한다 자기 뭐 표현을 한다 뭘 요구를 한다 이것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분위기를 잘 맞추고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10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못 맞추면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용돈을 조금 더 올려달라 할 때도 부모 그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그런 걸 잘 봐가지고 다 하면은 만 원 올려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 올려주세요. 야, 만 원 갖고 안 돼. 2만 원 올려줄게. 차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예. 부모가 기분 나쁠 때 예. 상황이 안 좋을 때 딱 만 원 올려달라면 네 다음 달부터 용돈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선교 방편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건 뭐 세속적인 자질구레한 그런 뭐 예를 들었지만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사람들에게 신심을 내게 하려면은 아주 선교 방편이 이거 중요합니다. 잘 그 살펴서 해야지. 그저 뭐 어떤 사람이 오면은 뭐가 하나 물렸다 큰 게 하나 물렸다 하고 자기 그 참지 못하고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부터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뛰어버리는 거지. 띄운 고기가 크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 방편이 참 다양하게 쓰여요. 방편으로 능작 불사하며 선교 방편으로 능히 불사를 지으며 방불광명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 광명이 뭡니까? 법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어디 다행히 무슨 뭐 지금 형광등 좋고 뭐 낮에는 햇빛 좋은데 무슨 광명이 또 필요합니까? 어디에 방광했다. 대신본부 화엄행자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지. 예. 이 진리의 가르침보다 더 큰 방광이 어디 있습니까? 방불 광명하여 보조 세간을 무유 한극이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을 한극이 없게 한다. 없다. 한이 없다 말이야. 끝이 없다. 그런 내가
이 불법 가운데는 특히 화엄경을 공부하면 너무너무 좋은 가르침이 많고 이치가 많고 사상도 좋은 사상이 많은데 늘 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인과의 법칙, 연계 도리. 이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데는 인과의 법칙, 연계 도리보다 더 좋은 열쇠는 없다. 내가 늘 그러죠. 그거 하나 제대로 체득하면은 그만 번뇌가 다 사라져 버려. 그래서 요즘에 내가 환생이라고 하는 그거 현재 인과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인과 법칙은 우리 불교 전매 특헌데 서양 사람이 얼마나 정교한 논리로 그렇게 설명해놨는지 내가 그걸 읽고는 그만 감동받아갖고 이 책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잘 아주 나가고 있어요 책이. 예. 잘 나간다니까 뭐 잘 팔리는 걸로 알면 되죠. 예. 보조 세간을 뭘 불법 가지고 뭘 세간을 밝게 비칠 것입니까?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무기는 내가 근래에는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도리. 그걸 아주 세간을 환하게 가르쳐야 돼요. 방불광명하여 보조생안을 무유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과거의 현, 미래가 있었고 그 다음 현재불의 세계 장엄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일체 재불 세존도 시력 여시 장엄 세계 하사대 또한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세계를 장엄하는데 무량 형상과 한량 없는 형상과 한량 없는 광색이 시일시 공덕지 소성취며 이것은 모두가 공덕으로 성취한 바다. 공덕으로 성취한 바다. 불법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알고 보면 빛납니까? 세상에 이런 그 참 여기에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공부하면은 정말 이보다 더 공덕이 되고 빛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무량향과 무량보와 무량수 나무와 무량 무수 장엄과 무수한 궁전과 무수한 음성이며 또 수순 수견 재선지식하야 수견 과거 생의 인연 매전 모든 선지식을 수순해서 우리가 많은 생을 무수한 생을 거듭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식들을 인연을 맺었겠습니까?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한 그런 인연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 오면서 살았습니다. 수순 수견 제 선지식 숙세 인연 맺은 모든 선지식을 수순해서 그래 이제 나에게 도선자는 시오 저기요 도악자는 시오 사라 나를 아주 내 그 성묘에 맞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에게 적이라 도악자는 시오 사여 나를 부정하고 나를 뭐 경책하고 나에게 안 좋은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시오사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의 스승이다. 그 모두가 알고 보면 다 스승이죠. 선지식이죠. 시연일체 공덕장엄으로 호대 시연일체 공덕장엄을 시연호대 무유궁진하니 다함이 없으니 소위 일체 향장엄과 만 꽃다발장엄과 일체 말향장엄과 가루향장엄과 일체 보배장엄과 일체 번, 우리가 무슨 사찰에서 큰 행사할 때 번을 달죠. 번장엄과 일체 정체장엄하며 장엄과 정체 비단으로 뭐 술을 놓아가지고 깃발을 요즘 뭐 사회에서 행사할 때도 깃발부터 달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경기가 펼쳐진다 하면은 그저 깃발부터 나부끼죠. 또 요즘 인쇄술이 좀 좋습니까? 또 물질은 좀 풍부합니까? 뭐에다가 그냥 잔뜩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나부끼죠. 그게 정체장입니다. 보호정체, 보물,
또 비단 이란 장군과 일체 보 난순 장군과 난간 보배로 만든 난간 장군과 아성지 금망 장군과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금으로 된 금실로 짠 그물 장군과 아성지 하 장군과 이게 이제 또 물이 없을 수 없죠. 물이 곳곳에 흐르도록 하천을 만든 그런 장군과 아성지 운우 장군 또 분수대도 만들어야죠. 그래갖고 분수가 요즘 뭐 분수 참 얼마나 멋지합니까. 이 운우 장군이라는 게 하늘에서도 물론 비가 내리고 또 분수도 만들어서 분수쇼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등등 장르입니다. 이 책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5-600년경에 결집됐다 손치더라도 얼마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안목으로 어떤 안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참 깨달음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의 불국토라 아성지 음악이 주 미묘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소리를 연주하는 이와 같은 등 한량 없고 수가 없는 장음의 도구로서 일체 지인법계 허공계 시방 무량 종종 업기하는 종종 업으로 일어나는 시방 무량 종종 업으로 일어나는 일체 진법계 허공계 한량 없는 입으로 업으로 일어나는 불소 요지와 부처님이 환하게 잘 아시는 바와 또 불소 선설인 부처님이 설명하신 일체 세계를 장엄하니 장엄을 거기다 새기죠. 세계를 장엄하니 일체 세계를 장엄하니 그 가운데 소유 있는 바 일체 불토가 소위 장엄 불토와 장엄 청정 불토와 평등 불토와 묘호 불토와 위덕 불토와 광대 불토와 안락 불토와 불가괴 깨뜨릴 수 없는 불토와 무진불토와 다함이 없는 불토와 무량불토와 무동불토와 무외불토와 두려움이 없는 불토와 위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토와 광명불토와 무위역불토와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는 그런 그 장소도 있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무위역불토와 가해락불토와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거기 가면 살고 싶고 한 그런 곳 가해락 불토와 보조명 불토와 널리 환하게 비치는 불토와 어모 불토와 아주 장엄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불토와 정여 불토와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불토와 묘교 불토와 아주 미묘하게 어떤 그 기술을 요한 기술을 가미한 그런 불토, 그게 묘교입니다. 묘교 불토와 제일 불토와 제일 가는 불토와 승불토, 수승한 불토와 수승불토, 그 승 있고 또 수승이 있고 그렇네요. 승불토와 수승불토와 최승불토와 가장 수승한 불토와 극승불토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공부를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하면은 언변도 늘어요. 언변도 늘어. 이렇게 그 정말 풍부한 그런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경전이 없습니다. 한번 들었다 하면 최하 열 마디는 반복되니까 열 마디 비슷비슷한 말이 열 번은 반복돼 나가니까 그 의유가 풍부해지는 거죠. 여기만 보더라도 승불토와 최승불토 수승불토와 최승불토와 극승불토 승자를 몇 번 썼죠? 네 번이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썼네. 또 상불토와 무상불토 상자도 두 번이나 썼네요. 가장 높은 불토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불토와 무상불토와 무등불토와 같을 리 없는 불토와 무비불토와 왜 안 나오나 했다 내가. 무비불토와 무비우불토니라
비유할 수 없는 불통이다. 저는 뭐 여기도 환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십 번 봤는데 천생 환경 공부하게 돼 있어. 내가 불명을 받을 때가 환경이 뭔지도 모를 때 받았는데 이것도 아마 운명인 것 같아. 우리 노스님이 불명을 지는데 그 스님은 저기 불명 지려고 일부러 이렇게 뭐 고심하고 하는 거 싫어해. 책 아무거나 다 이렇게 그 넘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절 하나 얼른 갖다 붙여. 그 금강경 오가의 함오득통서에 외외호기 무비하고 뭐 무륜 무비가 있어. 짝륜자하고 비교할 빗자 무비 무륜. 그래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를 받았는데 그때는 계를 수시로 주니까 아침에 주고 저녁에도 주고 받을 사람만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받을 사람 있으면 또 주고 그래서 하루 만에 계 받은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계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1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했어요. 그래 혹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계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나는 보진 못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저 사람 기차 가면서 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무륜이고 나는 무비고 그래 됐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무렇게나 그냥 얻은 그런 그 불명인데 그것도 아마 숙세 인연으로 받은 그 불명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환경 공부 많이 하라고 비유할 수 없는 불통이라. 이 불토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체 불토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토 장엄했는데 그 모든 불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기 저 서두에는 금강 소성이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불토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좋은 내용으로 소위 해가고 장엄불토와 청정불토와 평등불토와 묘호불토와 위덕불토와 광대불토와 안락불토와 전부 끝까지 전부 좋은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결코 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재불국토의 선근회항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불토의 소유 장엄어 있는 바 장엄들을 모든 보살 마살이 이지 선근으로 자기의 선근으로서 발심해서 회항하되 원컨대 이와 같이 거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일체 재불의 소유국토 청정 장엄으로 다 일체 세계를 장엄하되 여피 일체 재불국토의 소유 장엄과 같이하며 저 앞에서 말한 일체 모든 불국토의 소유 장엄과 같이하며 계시를 성취하며 계시를 청정하며 계시를 취집하며 다 모으며 계시를 현행하며 다 나타내며 계시를 엄호하며 아름답게 이제 장엄하며 계시를 주지하며 거기에 머물른다 이 말이야. 주지란 말도 요즘 우리가 절 주인 절 관장하는 사람을 주지라고 하는데 이 전부 환경에서 나온 말이죠. 주지하며 여일세계 하야 한세계와 같이 이와 같이 지인법계 해공계 일체 세계도 실에 예시하여 일체 세계도 똑같이 그렇게 돼서 삼세일체 재불국토의 종종장형을 계실 구조한다. 다
다 같이 구족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만보살이야. 제가 아주 가끔 그런 말 하죠. 이 세상에 보살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보살을 이 세상에 가득 채워야 된다. 보살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참 보살 키워내야 된다. 전부 보살이 아니고 그냥 아기, 아수라 뭐 이런 것들 최소한도 공지